원래 어두운 느낌의 남들과 다른 독특한 그루브의 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 남들과 좀 다른 그루브를 주고 싶어서 박자를 32비트까지 쪼개고 장르도 IDM으로 시작했다가 드럼앤베이스로 바뀐 후 또다시 IDM으로 진행하는 구성을 했습니다. 우선 리버스 사운드를 많이 사용해서 장르의 파트전환을 극대화했고 다양한 리듬 소스를 사용해서 풍성하고 신선한 사운드를 만들어 노력했습니다. 우선 미디 시퀀싱을 먼저 하는데 두 마디 동기를 카피를 해서 8마디로 동기발전하는 것을 40분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코드 초견을 하고 멜로디 메이킹도 하고 그리고 면접하면서 질문도 받았습니다. 질문은 주로 사용한 신디사이저나 음악을 몇년 했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. 저는 집중력이 좀 부족한 편이어서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해서 작업을 할 때는 핸드폰을 조금 멀리 두고 쉴 때는 쉬고 그런 편이었습니다. 본인을 믿고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노력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